좋아 좋아. 야 이거 한 시간 타자. 네 좋아요. 와 도망가야지. 오 좋아. 어머 잠깐만. 좋다는 얘기지. 얘기지. 좋아 좋아. 오 좋아. 내가 잡습니다. 소멸에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형님, 왜 저만 공격하시는데? 야, 어디서,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여전히 몸은 좋아. 아니, 진짜, 목 다쳐가지고. 아, 진짜 한 번만 눌러봐 주세요. 너 이쪽, 나 이쪽. 하나, 둘, 셋. 와! 와, 보아가 눌러줬다. 에라 전화하자. 아싸, 우리 저기 어떻게 손현주 형님 같은 분이 보아 같은 분이랑 이렇게 손현주 같은 분이 보아 같은 알아서 해석하시고 알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해볼까요 한번? 원래 이게요. 어, 다 유니폰인가? 그 나왔다. 보아 씨를 처음 딱 데려왔으면은 형님이 정문에서 문이 딱 잠겨져 있는데 어 보아 씨가 어머 여기가 잠겨져 있네요 하고 실망하면 안될 타이밍. 어, 보아 잠깐만 눈 좀 감아봐 그리고 쫙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하면 문이 쫙 열리고 이렇게 아니, 돌고 아니 땡큐 연출 안 한다며. 아니 원래 그랬어야 된다고. 아니 땡큐 연출 안 한다고 내가 바로 연출을 하네. 해보실래요? 차스터가 아, 안 하실 거죠? 자 해봐 뭐 어떻게. 왔어 이제 여기 잠겨있어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잠겨있으니까 와서 실망 급실망. 아 문이 잠겨있다. 놀이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보아 잠깐만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음악과 함께 문이 싹 열리는 거죠. 아... 해볼까요? 한 세 발짝 뒤에서 걸어오시면서 야 하이 연출이구나. 연출이네. 하이 큐. 아 선배님 여기 다 잠겨있어요. 그러게. 네 뭐예요 여기 왜 데리고 오셨어요? 아 오늘 정기 휴일이다. 아 진짜요? 어. 아 이거 타고 싶었는데. 그래? 네. 그럼 보아가 네 저쪽에 산들이 많잖아. 네 저기 뭐 눈을 잠깐 감아봐. 왜요? 잠깐 감아봐.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네. 너를 위해 준비했어. 가자. 치자, 치자. 치자, 치자. 와! 치자, 치자. 와! 선배님 제발. 촬영하시느라고서 못하시고 정말 어렵게 이번에 20회 만에 모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가만있어 봐. 그래서요 드디어 20회 만에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 아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누구랑 같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보아 씨랑 같이 나온다고 보아 씨랑 같이 나온다고 선수 옆으로 치면서 아 난 늘 이런 식이야. 근데 네. 그 박찬호 선수하고 네. 그다음에 혜민 스님하고 네.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도 되게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땡큐가 되게 예능 같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다. 아. 그리고 차인표 씨는 왜 너무 멋있더라고. 남자인 내가 봐.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어디 고쳐야 되나 그 생각했더니 아, 협찬도 안 되고 그때는 그래서 내 돈 주고 그래서 살짝 고칠까 생각했는데 아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 왜 그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짜 막걸리를 마시기로 아, 진짜로요? 그래요, 같이 마셔요. 보아 씨랑 같이 막걸리 마실 기회가 또 있겠어요? 그러면 형님이랑이 한번 자주 있을 것 같아요. 보아 씨랑 어떻게 다 같이 술을 드셨어요? 아, 보아 씨하고 만난 거를 되게 네. 궁금하고 완전 저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요. 다 궁금하죠, 남자 시청자들은. 이건 땡큐 한 4회 정도 나중에 되면 한번 얘기할까요? 보아랑 만날 수 있는 비결? 네.
그럼 우리도 좀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보아 씨하고 만난 거는 좀 오래.